이번 주말을 기점해서 노트 8에 대한 광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판매점에서는 예약 판매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자정에 발표가 되고 뉴욕에서의 언팩 행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노트 8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노트 7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감안해서 어떤 사양이라든지 또 혁신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소비자들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조금 더 이 소비자가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는 혁신적 기능은 무엇인지 한번 그런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갤럭시 노트 8의 카피 문구가 이제 모든 순간을 가장 나답게 라는 것이고요. 티저 영상이 나다운 가장 나만의 시선이 생긴다. 그리고 나만의 언어가 생긴다. 이 두 가지가 티저 영상입니다. 그만큼 첫 번째 티저는 이해가 가죠. 나만의 시선이 생긴다. 이거는 제가 듀얼 카메라를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했었죠. 가장 뭐 제 뒤쪽에 있는 배경을 날려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페이드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신기한 거는 나만의 언어가 생긴다. 요 티저는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펜을 이렇게 쓰는데 자신만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다. 이런 식의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만의 글씨체가 틀리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언어가 틀리다라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노트에다가 글을 썼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나? 사실 이런 것들이 루머로는 있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펜에 스피커가 장착이 된다. 라는 루머가 좀 있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그 어린이들이 보는 책을 보면은 거기 책 위에다가 펜을 대면은 세이펜이라고 해서 뭐 읽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너무 얇기 때문에 뭐 배터리라든지 스피커가 들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트에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펜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에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펜이 어느 방향으로 이 언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갤럭시 S8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뭐 인공지능 서비스라든지 또 홍채 인식 등과 같은 이런 그 사안 등이 뭐 당시에 나왔을 때는 상당한 또 긍정적 평가를 받았었던 면들도 있거든요. 이 요소의 하나의 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이번 노트에 있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면 등도 있는지 좀 듣고 싶네요. 갤럭시 S8과는 거의 별반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듀얼 카메라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F값이라고 하는 그 조리개가 이제 얼마나 열리는지 이런 것들이 밝기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낮춰서 굉장히 더 밝은 저녁에도 더 밝은 화질을 찍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고요. 또한 아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갤럭시 S펜 요거에 대해서 뭐 글을 썼을 때 이것을 오히려 이것을 제가 한글로 써도 영어로 이제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기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갤럭시 S8과는 큰 이제 사양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핵심은 듀얼 카메라인가 봐요. 예, 뭐 아무래도 듀얼 카메라가 핵심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듀얼 카메라 업체들 중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2017년도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좋아질 종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듀얼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삼성 전기도 앞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애플 쪽을 이야기 드리면은 3D 센싱 카메라가 지금 화두가 좀 되고 있죠. 3D 센싱 카메라를 지금 애플의 그 아이폰 8에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인데 그것을 LG 이노텍이 좀 만들고 있고요. 지금 3D 센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트럭처 타입과 TOF 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얼굴에다가 이제 바둑판을 그리는 겁니다. 바둑판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속도 이것을 측정해가지고 이 깊이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IoT에 들어가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2D로 바라본 것들을 3D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메라 업체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가 항상 이제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막 종목들이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종목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제 듀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은 이 듀얼 카메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꼭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전체 시장의 90% 이상의 MS를 가져가듯이 이 듀얼 카메라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화소수가 낮은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화소수가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듀얼 카메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이제 부품 관련된 종목, 소위 말해서 이제 파트론이 됐든 MCNX가 됐든 아니면 파워로직스가 됐든 이런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주가가 전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씩 고민이 되는 게 아, 그래 이게 나중엔 될 거니까 뭐 이러면서 좀 지금부터 담아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사실 조금 해보기도 하는데요. 뭐 일단 이게 그 시장 안에 이슈가 되기는 할 겁니다만은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먼저 이제 선침해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주가의 어떤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주가 반응이 조금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지난 노트 7 때의 어떤 충격에 아직 덜 가설졌기 때문이고 아주 엄격한 검증을 노트 8에게 할 가능성 자체가 크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삼성 측에서도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이 노트라는 이 제품 자체를 아예 단종시키는 것까지 가는 것을 고민을 했을 정도로 이 노트 8에 출시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어떤 난항을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번에 이런 출시 과정이 노트 7 7의 어떤 이런 불명예를 극복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노트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플렉시블 스마트폰이 빨리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진 않았죠. 아무래도 S8이 많이 팔리고 이런 부분 때문인지 아무래도 9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초도 물량은 한 1000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갤럭시 노트 7에 비교했을 때 1800만 대 정도의 초도 물량이었는데 지금 1000만 대 정도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노트가 잘 안 팔릴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갤럭시 S8이 잘 팔리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사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굉장히 좋은 자동차를 일단 내놨는데 올해 내년부터 전기차를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디젤 자동차인 이걸 지금 사야 될까요? 아니면 내년에 전기차가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이슈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플렉서블로 가고 전체 메인 기판도 이제 그 삼성 갤럭시가 완전히 다 바뀌고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노트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약정을 걸면 한 2년은 또 써야 될 건데 2년 동안 가져가기가 약간 좀 애매하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싫어하는 브랜드 10위 안에 지금 삼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갤럭시 그 이번 새로운 노트가 중국 시장에서도 그만큼 예전처럼 팔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샤오미에서 미 6가 나옵니다. 28일에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듀얼 카메라에 6기가 메모리에 스냅드래곤 그 부분을 다 장착을 하고 있어요. 48만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갤럭시의 대항마가 이미 샤오미에서 나오니까 이게 판매량 자체에서 우리가 약간 물음표를 하나 던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노트 8도 사드 여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드 부분보다도 이제 중국에서도 많은 기술력을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의 어떤 볼륨 자체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버릴 수가 없는데 자꾸 우리나라 제품들이 사드 여파라고 봐도 되겠네요. 중국 안에서 자꾸 좀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니까 이게 기본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게 많이 팔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약간 좀 물음표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전처럼 그냥 얘기 나오면 한번 관련 부품주들이 한번 대박이 날 건데 파트론이 완전히 역사적 저점가에 내려와 있네. 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식의 어떤 접근 자체는 지금은 약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이번 노트8 출시 이후에 삼성그룹주들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3분기 실적에 이 노트 판매가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 삼성전기를 포함한 그 밑 아랫단의 이 부품 공급사들에 대한 어떤 주가 향방이 이번 노트8의 출시 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우선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IM 사업부가 4조 6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2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치를 나오기는 좀 힘들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노트 8 같은 경우에 초도 물량이 1,000만 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3분기의 매출액이 그러면은 J시리즈나 A시리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죠. 뭐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번다고 하더라도 이제 IM 사업부에서 까먹게 되면 영업률 자체가 조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떨어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에 대한 추정 영업이익이 적어도 한 4조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IM 부분에서 이를 다 보완해주지 못한다면 전부 다 반도체에 대해서만 좀 의존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삼성전자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 심리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는 좀 걱정되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먼저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했고 다행히 이노테라 측에서 공급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4분기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 쪽으로 DRAM 가격을 10% 이상 올렸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선방은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IM 사업 부분이 조금은 떨어질지언정 반도체 사업 부분은 양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과도하게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삼성 전기가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뭐 가장 삼성전기의 가장 핵심 모멘텀이었던 MLCC 쪽 이쪽 캐파 증설을 했는데 일본 쪽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것들도 다 삼성전기가 다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하만카돈이라든지 이런 쪽 전장 사업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삼성전기가 떠안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듀얼 카메라 그리고 3D 센싱 카메라까지에도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PER 측면에서는 조금 설명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 YOY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에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 내에서는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삼성전자보다도 그냥 삼성전기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애플의 아이폰이 됐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기술력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노트에서 이제 듀얼 카메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이제 중국 기업들도 다 이제 그걸 하고 싶어 할 거고 OLED 부분도 역시 이제 화면이 조금 더 커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뭐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 중국 업체들도 다 그걸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제품 들고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밀어내는 건데 그렇다라는 얘기 자체는 부품에 대한 수요 자체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새로운 부품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더욱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이제 하단에 있는 파트론이라든지 MCNEX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쪽의 부품을 어차피 모아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삼성전기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삼성전기는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듈보다는 지금 카메라 센서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트론텍 정도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분 공통적으로는 최선호주로 삼성전기를 꼽아주시는 건가요? 예. 예 삼성전기랑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애플 쪽이 나오게 되니까 LG 이노텍이 그다음에 최선호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3D 센싱 카메라는 국내에서는 지금 LG 이노텍만이 유일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애플 쪽에서 들어오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모듈 사업부에서는 LG 이노텍이 유일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오늘 좀 굉장히 좀 테마성으로 굉장히 2분기 굉장히 안 좋았던 그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급등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노트 8의 그 듀얼 카메라 채택 여부와 그 다음에 앞으로 애플의 듀얼 카메라와 3D 센싱 이 카메라에 대한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탐방을 갔다 와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2분기에는 2분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는 A 시리즈와 J 시리즈에 들어가고요. 턴어라운드는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연후로 쳤을 때에는 그래도 적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테마를 타고 올라갈 때 좀 매도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노트8이라는 신제품이 나온다라는 것에 한정적일 것이 아니라 듀얼 카메라라는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렌즈 하나가 더 장착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두 개의 카메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의 변화가 또 새로운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둘 필요가 있고 이 변화 등은 결국 산업계에 상당한 어떤 그 지각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NG 엑스터 매니지먼트의 강준혁 대표,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차장, 정윤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